네, 이데일리 TV입니다. LG, 카카오, IB 김영, 웰크로남텍, SK텔레콤,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OCI, 카카오, 포스코, 하이브, LG, 삼성 엔지니어링, 한국파마, 제테마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로 갑니다. 서진시스템, 카카오, SK텔레콤, 웰크로남텍, 아이진, LG, 하이브, 신세계 INC까지 올라왔고요. 자, 마지막 MTN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일지테크, 웰크로남텍, IOK, 상신브레이크, 카카오, LG 역시 올라왔네요. 네, 흐름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특징주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사실 뭐 여기 보시다시피 LG 그룹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예. LG가 요새 갑자기 좀 이벤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게요. 좋은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오늘 그 아무래도 액면 분할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펄어비스도 있고 요새 카카오도 있고,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더 이상 액면 분할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제 100원이기 때문에 액면가가 예. 더 내려갈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아마 많은 분들이 카카오 주가가 막 5만 원, 6만 원 이면 더 많이 사셨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10만 원 가격도 이제 많이 싸졌잖아요. 사실 예. 50만 원에서. 그래서 오늘 좀 거래를 끊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역시 뭐 지배구조 관련해 가지고 SK텔레콤도 어제 이제 분할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또 특징주에 좀 잡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게 특징주에 좀 올라왔는데, 결국 그 현대 엔지니어링이 뭐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약간 하는 일이 비슷해요. 해외에서 이제 수주를 받아서 뭐 플랜트 같은 거 건설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에 비해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받는 기업 가치가 지금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마치 쿠팡과 네이버의 관계처럼 쿠팡이 이렇게 100조 받는데 왜 네이버는 60조냐 이런 것처럼 삼성 엔지니어링이 현대 엔지니어링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돼 있다.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좀 또 굉장히 큰 시세를 내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오늘 시장이 뭐 물론 뭐 긍정적인 흐름은 나오고 있지만 각 개별 기업들의 어떤 뭐 이벤트나 이슈에 의해서 철저하게 종목 장세가 그러네요. 그냥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특징주 안에도 잘 좀 포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세 가지 종목 꼽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걸 선정하셨어요? 일단 하이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이 많이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 기업을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 네. 주변에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BTS를 예. 다들 워낙 좋아하셔서 그런지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그 BTS 좋아한다고 소속사 사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또 별개라고는 하는데, 아무튼 투자 관점에서 많이들 좀 관심 예. 있어 하는 기업인 것 같고, 하이브가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좀 악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일단 보유예수 물량이 오늘 풀렸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기관들이 106만 주 정도를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6개월 보유예수가 끝나가지고 물량이 나오게 되고, 또 방시혁 의장하고 BTS 멤버 7명이 또 1280만 주 이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물량도 사실 이제 맛만 먹으면 오늘부터 매도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매도는 하진 않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그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최근 며칠 전부터 주가가 미리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물량 소화를 뭐 했을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네. 이제 아침에 개파락을 했다가 바로 반등에 좀 나서는 그런 모습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물적 분할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레이블, 그러니까 음반회사인데 예. 음반회사를 따로 물적 분할로 떼어낸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그 LG화학이 LG 배터리 사업부를 떼어내는 거랑 똑같이 예. 핵심 사업부로 이거 떼어내니까 투자들이 또 조금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이것도 이런 거 떼어내면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하이브의 가치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적 분할은 어쨌든 기업 가치하고는 무관해요. 당장은. 왜냐하면은 100% 지분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하이브의 가치에는 변동은 없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음반 회사가 상장을 할 땐 또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 뭐 상장 얘기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우려하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반 사업부를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미국에 최대 음반사 중에 하나죠. 레이블,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레이블인 이타카 홀딩스를 예. 인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 저스틴 비버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이제 가수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가수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그 소속사로 편입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또 긍정적인 효과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면에서는 1분기는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는 보통 전통적으로 이 엔터사들 비수기거든요. 그래서 네. 음반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1분기 실적 부진은 좀 예고돼 있던 거고, 다만 2분기부터는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좀 기대한다라면은 지금부터는 뭐 여기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이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23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25만 원 좀 회복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 증권사들이 30만 원 이상은 좀 목표가를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관점에서는 좀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하이브라고 하니까 어떤 종목이었지 좀 헷갈리기도 네. 하네요. 이게 빅히트 종목이었는데 네, 하이브로 네. 이제 3억이 네. 변경이 돼서 바꿔져 있는 거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브 오늘 뭐 5%대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런 보유예수 물량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최근 한 5거래일 동안 거의 14% 가까이 네. 빠졌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근데 앞으로 흐름들은 그래도 3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그 부분에 공감은 하세요? 네, 그 부분은 뭐 충분히 가능한데, 물론 이제 회사가 얼마나 이 BTS라든가 소속 연예인들이 활동을 열심히 해줘야 되겠죠. 거기서 나오는 음방 수익하고 이번에 인수한 이타카 홀딩스가 어쨌든 편입이 됐는데 예. 여기서 얼마만큼 매출이 나오느냐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수는 있겠지만 그동안에 했던 이제 전력들을 봤을 때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니까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보유예수 물량에 대한 뭐 기관의 물량 내놓는 거 이런 우려감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SK바이오사이언스도 저번에 대주주 SK가 블록딜을 한번 했거든요. 예. 그래서 1조 원 정도 팔아버렸고, 이런 이슈는 어쩔 수 없어요.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은 비상장일 때 투자했던 그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이제 지분이 보호예수에 걸렸기 때문에 당장은 못 파는데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다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그런 수급적인 이슈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이잖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렇죠. 뇌전증 치료제가 이번에 그 미국에서 물론 FDA 승인도 받았지만 얼마 전에 유럽에서도 승인을 받았어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본업은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펀더멘털 이슈가 아니라 물량 부담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그럼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건 일회성 악재잖아요. 기회. 예. 예. 그래서 기업 가치하고는 무관한 이슈예요, 사실은 그거는.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의 부담이지만 뭐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엔 전혀 뭐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활용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좀 찾아 나가는 그런 흐름을 읽어보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이브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오늘 가장 이슈가 되는 게 LG인데 예. 한 증권사 보고서가 저는 그걸 보고 제목을 본 순간 저도 낚였습니다. 그러니까 낚였다는 표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이거 사야 되겠다. 약간 그 생각이 드는 보고서예요. 뭐냐면 분할 전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보고서였는데 저도 읽어보니까 되게 공감이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LG 상사가 계열분리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삼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카와 삼촌이 이제 나눠 가지게 되는 그런 구도로 가는데, 어쨌든 이제 구강모 회장의 LG 이제 체제가 이제 공고히 해지고 이제 LG 생산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이제 각자 다른 길로 가게 될 텐데, 그 전에 어쨌든 이게 LG하고 LG 상사가 서로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그 순수하게 우리가 가치 평가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이거 이제 각자 나누게 되면 LG 상사는 LG 상사만의 또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뒤에 뭐 실리콘 웍스라는 기업도 있고 또 LG 상사가 여러 가지 무역도 많이 하니까 그런 쪽에 내가 포인트를 맞추면 그 기업을 가져가면 되는 거고, 나는 LG 자체가 좋다. 뭐 LG 화학 또 아니면 LG 전자, LG 이노텍 이런 사업들이 이제 주로 포진해 있는데, 2차 전지 스마트폰 이런 쪽에 내가 아니면 자동차용 부품, 뭐 전기차 부품이죠. 예. 이쪽을 내가 좀 원한다면 LG만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할을 해서 서로 나눠 갖게 되는데 주주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한 달간 거래는 정지되거든요. 그렇죠. 그 후에 이제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될 텐데 나는 LG의 이 신성장 산업이 좋으면 LG만 가져가면 되는 거고, LG 상사가 계열 분리되는데 이쪽이 매력이 있으면 그쪽을 선택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인적 분할을 하면 왜 좋냐면 이 숨어 있는 가치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LG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보니까 여기서 정말 좋은 사업도 가치 발현이 잘 안 돼요. 여기 묻혀져 가지고. 예. 근데 딱 나누는 순간 이 그 가치가 이제 재평가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적 분할 후에는 시가총액이 원래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DL ENC라는 기업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대림산업 있잖아요. 예. 대림산업이 DL과 DL ENC로 나눴는데 결국 지금 합산 시총이 더 올라갔거든요. 사실 그래서 인적 분할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오늘 LG그룹에 그런 이벤트가 작용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주가 올라갔는데 다만 이제 오늘 좀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아까 뭐 장중에 10% 이상 급등해서 좀 윗골이 다는데 단기적으로는 11만 원대가 좀 저항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오르기보다는 횡보하면서 이제 거래가 좀 정지되고 그 후에 이제 다시 재거래될 때 좀 주가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약 한 달간의 거래 정지 기간을 버틸 수 있냐 없냐 이제 이 부분일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또 상세를 누릴 만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사실 버틸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시장 흐름을 또 내가 따라가면서 이 좋은 분위기를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또 못 버티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되도록이면 그냥 이거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오늘 파는 게 맞아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올랐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뭐 LG그룹이 저도 되게 좋게 보는 게 LG그룹이 하는 그 사업 방향이 2차 전지랑 아까 말씀드린 LG이노텍이 하는 뭐 스마트폰 애플 쪽이 있고 또 로봇 사업도 하거든요, 요즘에.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전기차 부품 사업을 마그나랑 하잖아요. 네. 이게 모두 다 좋은 그림들이에요. 애플과 협력설도 지금 또 솔솔 있어요.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LG그룹이 저는 황골 탈퇴할 수 있다고 보고 과거에 삼성에 비해서 많이 눌려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약간 못난이 사업 보죠. 스마트폰까지 없애버렸잖아요. 예. 그 뭔가 승부수를 던진 건데 투자자분들도 저는 LG그룹에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너무 짧게 볼 게 아니라 최소 2, 3년의 사이클을 보고 진짜 장기 투자하시면 정말 좀 굉장히 꽤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그림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LG가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LG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또 뭐 GM하고 LG화학하고 또 이런 두 번째 배터리 공장 짓는다는 소식도 또 들려왔고 여러 가지로 호재거리들 찾아보시면서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G 두 번째 종목이었네요. 자, 세 번째 종목 볼게요. 세 번째는 뭐 흔히 뭐 남자의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뭐 OCI. 네, 아, 네, OCI. 정말 화끈한 기업이자 빠질 때도 정말 화끈했었는데 예. 이게 60만 원이었던 주가가 한때 3만 원까지 갔으니까 정말 뭐 처참했죠. 근데 요즘에 그래도 다행히 주주분들 좀 행복하실 것 같고 오늘도 주가 흐름이 좋은 게 이게 사실 OCI가 너무 잘했다기보다는 그 키다리 아저씨가 옆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입니다. 미국이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그 중국 회사들이 거기에 되게 많은데 인권 탄압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폴리실콘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전 세계 뭐 1등 기업도 하나 있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 폴리실콘 만드는 기업들에서 우리 그러니까 뭐 미국 쪽으로 수입을 막아야 된다. 수입을 이런 예, 이런 좀 정치권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게 LG 이노텍의 경쟁사가 중국의 오필름이라고 있어요. 그 기업이 LG 이노텍과 똑같이 카메라 모드를 만들어서 애플에 납품을 해요. 근데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삭제시켰습니다. 애플이 거래 끊어버렸어요. 예. 그 이슈 때문에. 그 회사도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폴리실콘 회사들은 미국에 이제 수출을 못할 가능성이 높네요. 굉장히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은 제외하고 다른 나라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유럽도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의 인권 문제 자꾸 거론하거든요. 그쵸. 유럽도 힘들어요. 사실 이 분위기로 가면. 그럼 아시아에서만 해야 되는데 시장이 좁거든요. 유럽과 미국이 제일 큰데 이거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한국의 경쟁사한테 엄청난 선물 같은 거죠. 반사익을 누릴 수 있겠네요. 엄청난 반사익. 예. 그래서 특히 폴리실콘 가격이 그래서 어제 그 무려 11%나 하루에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OCI가 올라갔는데 OCI가 어쨌든 지금은 저도 그렇게 이 폴리실콘 공급과잉 때문에 좀 안 좋게 봤었는데 이제는 중국이란 쪽이 약간은 지우개를 좀 우리가 들고 약간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씩 그렇게 본다면 OCI가 먹을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OCI도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구조적인 성장이 좀 나올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생겨서 계속 좀 우상향하는 그림을 생각하시고 들고 가는 전략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내 인권 문제로 둘러싼 미중 갈등이 요즘 좀 이슈기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요. 이게 참 되게 좀 재밌는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건 트럼프랑 그 시진핑이 싸울 때는 우리나라가 뭔가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뭔가 중국만 이게 딱딱 때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국 기업들이 다 같이 경쟁을 해요. 그래서 반도체 그렇죠. 예. 그다음에 중국의 CATL이 세계 1등이잖아요. 배터리. 미국에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는. 예. 불가능하고 거기다 이번에 또 태양광. 그렇죠. 예, 폴리실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 기업들한테는 되게 유리한 구도로 지금이 좀 흘러가고 좋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네, 하나솔루션은 약간은 하반기를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솔루션이 하는 거는 폴리실리콘을 사다가 예. 태양 전지를 만들거든요. 원재료가 폴리실리콘이죠. 근데 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당분간 올라갈 거예요. 원재료 비용 부담이 높아져요. 예. 근데 태양 전지 가격을 바로 올리긴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상반기까지는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오히려 OCI를 먼저 보고. 지금은 OCI가 더 좋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를 보면 하나솔루션도 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하나솔루션이 좋은 점이 미국의 태양광 1등 업체예요. 이 예. 주택용 쪽은. 예,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수익성이 안 좋아서 만약에 주가가 안되면 저는 저로의 매수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OCI의 흐름, 또 태양광의 흐름까지도 같이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